첫눈이 내린 이후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.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올겨울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연탄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. 그 훈훈한 현장에 이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연탄들.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온기를 담아 정성껏 한장한장 배달됩니다. 쌀쌀한 바깥 날씨에 수천 장의 연탄을 배달해야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표정은 밝습니다. 힘은 좀 드는데요. 그래도 저희가 힘든 만큼 어려운 이웃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참 보람되고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합니다. 대학생 연합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누기라는 좋은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예, 저희가 도움 가는 모든 집들 이번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연탄을 든 긴줄 끝에 도착한 곳은 황순님 할머니댁. 연탄이 올겨울 유일한 난방 수단인 할머니는 난방비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. 연탄이 없어서 참 초월서부터 내가 고생했네 지금까지 그러는데 이렇게 쉬셔서 고맙다고 진짜. 집이 언덕 위에 위치한 정천년 할아버지도 가득 쌓인 연탄을 보며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. 겨울에요. 연탄을 갖다 주셔서요. 겨울에는 잘 뒹굴 수 있겠습니다. 연탄들 가족이라 고생들 하셨다고요. 대전시에서 주최한 이번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마련했습니다. 특히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이 모두 참여하며 연탄 한 장으로 따스한 손길을 전하는 데 동참했습니다. 연말이고 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이웃돕기에 나서자 그런 취지에서 5개 구청장들하고 함께 오늘 연탄 배달 행사를 나누게 했습니다. 작은 노력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. 이날 배달된 연탄은 4,500장. 겨울에 맹추위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 15세대에게 전달됐습니다. 올겨울 많이 추울 것 같은데요. 아무쪼록 이 연탄 한 장으로 좀 따뜻한 겨울 났으면 좋겠고요. 항상 저희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함께 따뜻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직원들의 작은 손길을 모아서 각 가정에 연탄을 배달해 드렸습니다. 우리 대전에 사신 분들이 올 겨울 잘 보내시고 따뜻한 겨울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겨울에 맹추위도 녹여줄 연탄의 사랑의 온기. 500원짜리 연탄으로 실천한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.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. 네, 부쩍 추워진 날씨에 주위 어려운 이웃들은 올 겨울나기 걱정이 앞설 텐데요. 연탄 한장한 장에 담긴 사랑과 온정은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가오는 연말 연시, 우리 주위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는 여유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